그럼 이것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신 거예요? 안 써봤죠. 이제는 어디에 나와가지고 뭔 상품인지 처음 봤구만. 나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. 나는 여기 이제 되다 보니까 있구만. 그래, 그래, 그만 사는 거 사가야 되지. 뭐 달래 사가야 돼. 이거 언제 사놨는지. 뭐 하자고 써먹기도 하는 거야. 사도 열받겠네. 당신 편하라고 사주는 거야. 편하게 뭘 편해, 그러니까. 아, 저런 거 저도 자랑하고 싶어서 못 사지. 자랑이라고 나 자랑하면 난 열받고. 저희는 맨날 자랑하고. 우리 진혁 써먹지. 평상시에는 밥도 안 해주고 써먹지도 않아.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하는 척 하고, 이제 뭐 분주하게 하고. 얼마나 자랑하지. 좀 밥이나 더 잘해놨는지 모르지. 밥은 잘 된 것 같아. 밥은 잘 된 것 같아. 나 먹기는 좀 될 것 같아. 밥이. 아, 잘 드세요. 다 안 먹었어? 아니요, 괜찮아. 밑에 이제 원래 밑에는 우리 게 해먹는 거잖아. 젊은들 좋아하기는 꼬들꼬들하네. 아이고, 윤갑 입에 딱 맞겠구만 아주. 남편이 지은 밥에 아내가 만든 반찬이 더해져 차려진 밥상. 이런 산골에서도 아내와 함께 좋은 물건들로 일상을 나눌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.